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태신앙이지만 교리엔 허당인, 다들 눈치채셨죠? 매우 허당인 배우 정수영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허당이시지 않은데요. 네. 계속 제가 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웅 요세피나 수녀입니다. 와, 카톨릭 궁금증 알려드려요. 네. 제가 저번 주에 미사를 보는데요. 아, 사실은 뭐 청년 미사 이렇게 보는 자리가 있는데 네. 신부님이 성체를 오른쪽 줄에서 주시니까 네. 처음에 앉을 때도 오른쪽 줄에 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왠지 신부님께 성체를 받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예. 성체는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평소에는 사지 않으면은 잘 네. 못 아예 저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되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중요한. 그런데 나눠주실 때 다른 분들이 나눠주셔도 되는 건지. 네.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러샤 자매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체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루는 것은 성직자에게만 완전하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 분들은 성체를 만지거나 이렇게 운반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면 안 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 본당에 성직자분이 너무 고령이셔서 성체 분배하기가 곤란하실 때. 예. 그리고 사목상 성체 그날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혼자 분배하시기가 너무 힘들 때 이럴 때는 성체 분배와 관련된 교리와 기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신 성체 분배자들을 통해서 성체 분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실에서 성체를 모시고 축성된 성체를 사제의 손으로 성체 분배자에게 가서 신자분들한테 분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녀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도 수녀님, 예, 재밌는 질문 들고 올게요. 네,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